그런 설정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따라 진짜 일어나기가 귀찮아요. 진짜 진심으로. 배는 고픈데. 오늘은 저의 코로나로 인해 저의 일상. 거짓노, 설정노. 오직 진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아침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요거트를 꼭 챙겨 먹어요. 요거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요거트만 아니라 이렇게 견과류랑 여기 보시면 카카오 닙스랑 여기 코코넛 이렇게 갈아놓은 거 먹어요.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릇이 더럽네? 잠깐, 견과류는 사랑이에요. 이제 요거트를 넣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100% 그리크. 많이 많이. 저의 사랑이죠. 맛있어. 진짜 아침 먹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 뭐지? 전화기 쓰고 유튜브 보다 보면 벌써 점심 시간이에요.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먹는 거는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 돌린 연어와 샐러드와 이렇게 빵이랑 아몬드 버터를 이렇게 발라 먹어요. 그리고 제 앞에 있는 거는 수업인데요. 이제 코로나 이내로 그 학교들이 이제 강의 안에 100명 이상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번 학기는 아예 인터넷으로 쭉 하기로 학교들이 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아무 때나 그냥 어떤 수업들은 그 시간 맞춰야 되는데 어떤 수업들은 그냥 비디오를 올려서 알아서 봐라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밥 먹으면서 수업 들어요. 우와, 잘 익었어요. 우와, 맛있다. 그럼 우리 집이 얼마 전에 에어프라이기를 사서 지금 모든 걸 거기다 구워 먹고 있어요. 오, 김밥. 우와. 맛있다. 연어 진짜 좋아해요. 와. 에어프라이기에 돌려가지고 연어 껍질이 바삭바삭. 너무 맛있는데?
이제 점심을 다 먹었고요. 근데 점심 먹은 지 한 2시간 지나서 이제 운동을, 어머니가 지나가시네요. 그 운동을 할 생각이에요. 운동.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활동이 덜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꾸준히 운동을 열심히 몸 관리를 해야죠. 몸 관리. 시작하기 싫어서 말이 많아지네요. 운동을 합시다. 이제 운동하고 샤워하고, 와 진짜 운동하고 샤워하면 진짜 너무 시원해요. 시원해. 지금 이제 방 청소 조금 하고, 네, 지금까지는 방 청소만 생각이 없어요. 하루를 이렇게 다 찍어보니까 하루가 진짜 짧은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진짜 기네요. 저는 방 청소를 여러분, 저는 이제 망한 오믈렛을 저녁으로 먹고 이제 너무 답답해서 여기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요. 진짜 좀비 튀어나올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다시 들어갈까? 너무 위험한가? 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바깥 공기 오랜만에 마시니까 저의 일상 여기로 끝내겠습니다. 안녕.